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그 우리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님, 이제 그 장례도 다 치렀고, 이곳에서 지금 분향소가 계속 설치가 돼서 아직까지 그 분향을 못 하신 분들 분향을 받고 있는데, 뭐 최근에 그 분향소 분위기라든가 우리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님의 분향소를 지나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 오늘은 20대 청년들도 와서 분향을 하고 갔는데, 이분들 말씀이 지금 문재인의 지지도가 20대에서 제일 낮습니다 하면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이재수 기무사령관님의 죽음에 대해서 문 정권의 많은 비난의 소리를 하고 가셨고, 많은 비난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문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수 사령관님의 억울한 죽음에 많은 시민들이 문 정권의 이 살인적 행위에 분노하고 계시고, 이 분노가 아마 곧 폭발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을 해서 문 정권을 문재인 공산주사파 괴뢰집단을 괴멸시키는데 큰 기폭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분향소에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혹시 계셨으면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청년 두 분이 와서 이 서명도 하고 또 이 분향도 하고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가 곧 아마 문 정권 타도에 선봉했을 거다 하는 의미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고 가셔서, 그것이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또 이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아주 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살아있음을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오늘 곳곳에서 저는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그 택시 현장에서 방송을 하고 지금 넘어왔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무슨 한국노총이라든지 여기에 관련 가입이 되어 있는 기사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일반 택시 기사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젊은 20대도 마찬가지고 또 문재인 정권을 잊게끔 투표를 했던 40대, 50대 그래도 다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뭐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지금 사실상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은 이 깨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상 이 저들이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득주도라는 거는 바로 이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백수들, 소위 청년 백수들한테 이 난민한테 주는 이 정착금 받음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사탕발림의 수당을 주면서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경제 정책인 양. 그리고 또 이 최저임금제를 강행을 해가지고 영세 상인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러나 과연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소득이 증가했느냐, 그건 아니고 영세상인이 도탄에 빠져서 망하고, 망함으로써 또 이 영세 업체에서 일을 하던 청년들 내지는 그 급여 받는 분들이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역현상이 지금 일어나서, 아마도 저도 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 문 정권의 문 괴뢰 집단의 정책에, 경제 정책의 실정을 이제 느껴서 큰 폭란으로 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만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미래가 산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고이재수 장군님께서 돌아가시고 5일 직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 빈소가 마련됐던 삼성서울병원, 네. 현역, 뭐 현역이라고 얼굴에 뭐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만, 현역 군인들이 발길이 없었던 걸로 저도 봤습니다. 네, 네, 네. 혹시 이 분향소에는 현역으로 보이는 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발걸음을 했는지? 제가 여기 지금까지 한 4시간 정도 보겠는데, 네. 현역으로 보이거나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보면은 그 용감한 그 대령 한 분이 분향을 했다는데, 네. 그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징계한다는, 네. 그런 그 소식이 들려와서 아마 우리나라에 현재 현역에 몸담고 있는 아주 비겁한, 아주 공산 주사파 괴뢰 집단의 하수인으로서 역할 뺏기 못하는 그런 현역 뺏기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 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이런 자기 선배의 이 빈소에 분향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고, 이러한 그 현상이 자기 자신에게 올지도 모르는 이런 현상인데, 너무 비겁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군을 저는 군에게 지급되는 모든 혈세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님도 혹시 그 예비역? 저는 해군 대위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네. 후배 군인들에게 갖춰야 되는 군인의 자세에 대해서 스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의 사명이라는 것은 국민을, 안위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가를 수호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혈세에 대해서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 주사파 괴뢰 집단이 지금 이 북한에 김정은의 침략로를 전부 오픈을 하고, 그리고 현재 엊그저께도 북한의 헬기가 우리 용인 상공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공군은 즉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사실상 만약에 저들이 요구하는 연방제가 되면은 제일 먼저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현역 군인들입니다. 현역 군인들이 죽임을 당할 텐데, 이왕 그 어차피 죽임을 당할 건 나라를 구하고 죽임을 당해야지, 이렇게 저 맞자가 엎드려서 국민이 주는 혈세나 빨아먹는 그런 이 행태를 보인다면은
저는 이 군인의 가치를 아주 상실한 그런 군으로 보고 빨리 군은 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공산 주라파 괴로 집단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서 영원한 대한민국의 강군으로서 남기를 기대하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지금 현역의 장성 또 영관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 자식들, 손자들, 이들은 앞으로 이 닥쳐올 이 운명은 장마당에 꽃제비 신세밖에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 자손을 지킨다는 그런 이 마음으로라도 빨리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네. 우리 스님 해비역 해군 대위 출신이신데 네. 얼마 전에 해병대 사령관 전진구 예. 사령관께서 NNL 네. 그 사수를 정찰을 못하게 하는 그 정부의 방침에 반한 그리고 NL을 사수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예비역 해병대 네네. 전우들께서 지지 성명 또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해군 해병 예. 어떻게 보면 같은 뭐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후배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의 네.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떤 예. 입장이십니까? 저는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어떤 그 전통적인 우리 강군의 이 역사에서 해병대 사령관의 그런 이 저항적인 저 방침이 나왔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천만다행이고, 그 대신에 한 가지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어떤 그 이 저 이 처벌 뭐 이런 소리가 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군은 현역일 때 강한 겁니다. 예비역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힘이 없어져요. 지금 현재 해병대 사령관일 때 이 총뿌리를 자유대한민국 태극기 애국민들에게 겨누고 있는 공산 주사파 괴뢰 집단을 섬멸하기 위해서 현역일 때 전진구 사령관에 한 번도 발전된 그런 용단을 내려주기를 사실상 속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저 분향소를 아직 찾지 못하신 우리 애국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님의 죽음은 정말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분은 아무 죄도 없이 아무 혐의도 없이 2년 전에 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만이 입을 수 있는 군복을 입혀서, 그리고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서 법원 앞에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재수 기무사령관 개인 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앞으로 군에 대한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군이 협박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협박에 일어서질 못하고 머리를 수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군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재수 사령관의 억울한 죽음에 국민 여러분이 많은 호응을 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오셔서 분향소에 오셔서, 분향소는 대한문 덕수궁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문 분향소에 오셔서 이 서명도 좀 해주시고, 서명란에는 국민 여러분의
울분에 끓는 말씀을 적을 수 있는 난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명도 해주시고 분향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이재수 사령관님의 죽음에 우리가 하나의 공산 주사파 괴뢰 집단을 물리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이상 성함은 모르겠지만 예비역 해군 대위 권오서입니다. 네, 권오서 해군 예비역 대위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